지도 프로를 만들 수 있다? 이거로 되면 대박이다. 보고도 믿을 수 없던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친구가 얼굴이 약간 But in orange, you have enough to build a fire to save your life. First, you need a knife. You know, cut a hole in the orange. What you're going to want to do is put a rock in it. Now, you can use flint or pretty much any hard form of rock against the rock until there is enough friction there. And now, this may take a few moments. Hey, look, that worked already. Turn off the lights. I don't want anybody saying that this really didn't flame up. 야, 근데 이건 약간 마술 같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얘기를 늘어놓는 남자. 야, 2분 만에. 하지만 거짓말처럼 오렌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활활 타오른 정열의 오렌지. 정말 가능할까요? 양초로 바꿨어. 아니, 뭐 이게 뭐 넣어놨어. 오렌지 껍질을 살짝 눌렀을 때 나오는 액체. 보이십니까? 이거 뭐야? 그 봐. 바깥쪽에서 불을 붙이자 이거 봐! 어? 뭐야? 불꽃을 일으키며 금세 타버리고 마는 오렌지. 야, 이것은 오렌지 씨가... 껍질 속에 포함된 테레빈유라는 기름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바로 오렌지의 껍질이 불에 잘 타게 하는 좋은 연료의 역할을 하는 셈. 이처럼 오렌지가 불에 잘 탄다면 영상 속에 불 피우기도 어렵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분이라면 과연 비밀을 알고 있을까요? 최현우 마술사에게 부탁드려봤습니다. 이분은 아세요. 이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험에 빠졌을 때 숲속에서 오렌지를 이용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오렌지가 하나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오렌지를 이렇게 칼로 윗부분을 잘라주세요. 뚜껑을 만든듯이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뚜껑을 따서 이 안쪽에 즙이 가득하도록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즙을 만듭니다. 뭐야? 즙이 많아야 불이 잘 붙거든요. 아까 원래 영상은 그런 거 이런 거 없었잖아. 마찰을 이용하기 때문에 딱딱한 돌이 하나 필요해요. 이 딱딱한 돌을 오렌지 안쪽에 붙여줄게요. 그리고 자, 마지막입니다. 이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 나뭇가지를 이용을 해서 돌과 이렇게 비벼서 우리 옛날에 고인돌들이 했던 것처럼 불을 칠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정말 오렌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뭇가지로 마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이 붙은 오렌지. 현진 씨,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원본 영상 속 오렌지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정말 성공한 것일까요? 마술이. 조상이죠, 봐요. 봐봐, 알코올 넣었잖아. 봐봐. 운명의 무술. The rock was inside the orange, and the alcohol that was inside the orange was on fire. That's why I played with all the food. 그 비밀은 바로 카메라가 비치지 않는 틈을 타 미리 넣어놓은 오렌지 속 연료에 불을 붙여 만든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단 하나 통과해요. 아, 하나 통과한 거죠? 네. 되게 안심했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엘피가 진짜 한번 대박이지. 정차 없이 뱅글뱅글 원을 그리며 제자리로 돌아온 미스터리한 풍선.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아, 분명하세요. 이게 진짜라 그랬죠.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 없을 만큼 화려하고 다양한 풍선 아트의 세계. 하지만 이런 풍선은 처음 봅니다. 혹시 이분이라면 본 적이 있을까요? 풍선 하나로 뚝딱 강아지를 만들어내는 풍선의 달인 피에로에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피에로도 난생 처음 보는 미스터리한 풍선. 일단 영상 속 모양대로 풍선을 연결해 링 모양의 풍선부터 만들어보겠습니다. 진공 상태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20개의 풍선을 연결해서 만든 풍선.